자, 이어서 413쪽을 봅시다. 준비됐나요? 413쪽 보면 6번에 1번 용도적별 분할 제한할 때 분자 앞에다 대지의 이렇게 써보세요. 자, 이 용도적별한 것은 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 아닌 기타지역 이런 것들을 용도적별이라고 해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 있잖아요. 이 대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협소하게 자른다. 자르게 되면 이 건축물 또 대지 안에다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면 건축물의 밀집화가 처리되어서 화재 발생 시 연쇄적확산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풍, 채광, 일조를 제외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협소한 대지를 분할 못한다라는 것이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이때 이 건축물은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면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 못한다 그 말. 상업적이 있으면 150, 공업적 150, 녹지역 200, 나머지역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걸 대지 분할 제한인데 이 수치는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면 410 4쪽 도로가 나오는데 이 도로는 다음 순한테 하기로 하고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면은 419쪽이 나오죠. 419쪽 구제안전 확인 대상 지난주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면 한참 넘어가 되겠네요. 424페이지 424페이지 보면 그 소방관 진입창 이게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거 보면 바로 니은 보세요.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이하의 체크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바로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대피관을 설치한 아파트라든가 비상용 승강을 설치한 아파트는 할 필요 없지만 이것이 아니면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몇 층 이하의 층에 있다 그렇게 하라고요? 11층 이하의 층에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바로 건축물의 예방 건축물의 범죄 예방 해가지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바로 건축물 건축업이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제 줄 거예요. 다음에 건축물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그래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등등 해서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박스, 다가우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이 네 가지 주택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범시설을 구축해야 돼요. 방범시설, CCTV 같은 거. 그리고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대표로 슈퍼 같은 거, 편의점 같은 거. 밤늦게까지 이거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근무하고 있는 알바들 위험하니까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합니다. 3번, 제2종 근생 중 다중생활설. 4번, 동물은 식물을 제하고 문화 및 집시설. 그 다음에 연구소하고 도서관을 뺀 교육연구설, 노후자시설, 수련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설.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규제받는다. 넘어가시고, 428,
428페이지 갑니다. 428페이지 보면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 나오죠. 그 중에서 바로 가로 1번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을 점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용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 2번과 3번만 봐도 됩니다. 잘했나요? 몇번 보시라고? 2번. 그래 2번 보면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 뜻이 나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뜻이에요.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한 대피관이 피난 안전구역이다 이렇게 뜻인데 이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든가 그래 그걸 꼬았어요. 30개 층마다 몇 개 수상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요. 피난 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1개 수상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다. 어떤 건축물 그러냐? 어떤 건축물 때 그러냐? 초고층 건축물 있다. 초고층 건축물 뜻은 알죠? 그때 써보세요. 초고층 건축물 있다가 층수가 몇 층인 거? 그렇죠. 50층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 건축물 높이가 얼마? 200m 이상인 거죠. 이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 문제.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가다가 줄 거예요. 피난안전 구역을 줄 것이고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얼마에 해당하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이 냈다가 몇 개수를 설치하면 되냐? 1개소 이렇게 받았어요. 준 초고층 건축물은 이런 거죠. 준 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49층 이하이고 높이가 120m 이상 199.999m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준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이때 이 건축물이 이렇게 48층이면서 높이가 199.9m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오, 맞았어. 대단하시다. 맞췄어요.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전체 층수가 48층인데 이게 2분의 1이 바로 24층이겠죠. 이게 24층이다라고 가정하고 이걸 기준해서 위에 5개층 이내 밑에 이걸 상하라고 그래. 5개층 이내 이 사이에다가 몇 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면 되냐? 1개소 이렇게. 이해되죠? 1개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남아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승용 승강기는 한번 체크한 바 있죠? 찾아봐요. 체크했어, 안 했어요? 했죠? 했어, 안 했어요? 433페이지. 433페이지. 했어, 안 했어요? 했으면 통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은 쭉 넘어가 되겠어. 이번 코스에서 넘어가고 441쪽. 441쪽. 찾았나요? 특별 건축구역. 이 특별 건축구역은 이렇게 지금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다.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역이 있다. 요즘에 혁신도시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정비구역, 정비사업한다. 도시발구역, 도시발사업한다. 이런 곳에 바로 새로운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기술 향상을 도모하며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자라든가 이 시도사가 여기는 특별 건축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 고시해 놓으면 여기서 건축할 때하고 여기서 건축할 때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와서 건축하면 특별히 대우를 해줍니다. 뭐 한다고? 특별 대우. 특별 대우 해준다는 것은 여기서 건축할 때 적용되는 규정들 똑같이 적용이 아니라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완화 적용해주고 통합 적용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와있죠. 뜻 봐봐. 특별 건축계획이란 바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법 관계 범위에 따른 일부 규정을 줄 거예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봐준다든가,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정은 누가 하느냐? 밑에 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그래,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가 바로 특별 건축객을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주로 지정할 때 어디다 지정하느냐? 거기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그렇게 써놔요.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그냥 그렇게 써놔요. 어디다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그렇게 써라고 하면 됐다. 특별 건축을 시행할 때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그 장소가 엄청 많아요. 여기는 다 써놓지 않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아무튼 도시발굴은 개발을 하기 위한 장소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죠. 행정중심복합도인 세종시도 건설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특별건축객을 지정권자라도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장소면 지정 못하느냐?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에 따른 특별 건축객을 지정을 못합니다. 특별 건축객을 지정을 못해요. 그 밑에 보면 가로 2번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때 체크해요. 어디냐? 줄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여기는 다른 법에 따라 지금 개발 못해 막은 땅들이거든. 그래서 여기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44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께서 특별 건축을 지정하게 될 때에 그 지역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그따 줄 거예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런 장소에 따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려면 미리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냐? 그쪽 책임자가 국방부 장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건 장관들이 장관. 장관이 18명 있는데 18명 중 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아까 국장만 지정할 수 있거든. 나머지 17명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들 또 사업구역 관하고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특별건축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기관장한테 시도사는 국장한테 시장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에게 각각 특별건축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국장과 시도사 지정권자한테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지정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고 필요하면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 1번으로 내려가서 이때 국장과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는 특별건축 지정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면 지정신청을 받은 후부터 며칠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은 주근에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는 그 청에 있는 그 건축의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 30일. 30일 내에 심의했다 붙여요. 30일 내에. 그리고 나서 절차가 있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가로 2번. 이 국장과 시도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했다.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특별 건축을 지정해놨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열심히 건축을 하면 좋은데 5년이 지날까지 아무도 착공을 안 해. 그러면 해제할 수도 있어. 없애버릴 수가 있어. 그게 박스 안에 3번에 하나 있을 겁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부터 5년 이내 지정 목적이 포함하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년 이내요? 5년. 이거 하나만 봐도 그때는 해제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1번 특별 건축을 지정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은 거 보나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되냐 용도지역, 용도주구, 용도구역 증합변경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것까지 바로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 넘어가시고 444페이지 444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이 나올 거예요. 제일 밑에. 잘했나요? 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세 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안에 들어와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뭐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규정, 주차장법상 부설주장 설치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난 법률에 따른 공원 설치규정. 이 세 가지 규정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이 구역 안에 들어와서 건축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한 문구로 적용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통합 적용하지 못해 부설창을 원래 각각의 대지하다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공용차 만들어서 그냥 이따 한글로 통합 적용을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공용차장 만들어야죠. 이렇게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이 구역 안에 전체에 통합 적용을 해줄 수 있다. 또 미술작품 설치 규정. 그 천안 그 터미널 옆에 보면 무슨 백화점 있잖아요. 그 적용해놓고 막 뭐 해놨지 미술작품. 그것도 다 이 규정에 따라 한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미술작품 설치 규정을 이 안에 들어와서 할 때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묶음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미술작품 설치 규정. 그 다음에 공원 설치 이 세 가지 규정은 통합 적용을 해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 한참 넘어가 보세요. 한참 넘어가면은 바로 이행 강점이 있을 거예요. 차 뒤에. 이행 강점 보기 전에 456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의 하나 봅시다. 건축 분쟁 전문의 찾았나요? 자, 이 건축물 456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의.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이렇게 인접대지가 있다. 여기 다른 사람이 건축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건축공사 하면은 여러 가지 분쟁이 휘말 수가 있어요. 왜 진동 이렇게 해서 내 건물에 금이 가겠냐 손해배상 해주라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걸 건축 분쟁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건축 분쟁. 또 이게 지금 20층짜리 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층까지 올라가다 이게 공사도 좀 붕괴돼 버렸다. 그때 돈 많이 들어갔겠죠.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건축주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냐 아니면 공사 맡은 시공자가 책임져야 되냐 아니면 감독했던 감자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져야 되냐 이렇게 책임져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고요? 건축 분쟁이라 하는 거예요. 건축 분쟁. 이런 건축 분쟁을 해소할 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합의로 처리해. 잘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자기의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합의하에 처리한 것이 좋아요. 알겠죠? 근데 이 합의란 게 쉬워요, 어려워요? 돈 더 달라 못 주겠다 해서 분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죠. 합의가 결렬되면 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때 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돼. 민사소송 이런 걸. 알겠죠? 그래. 소송을 제기하면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대법원 3심까지 싸워야 돼요. 잘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금방 끝내겠어? 오래 걸려. 소송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휘말리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 단숨에 짧은 기간에 이 분쟁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자 바로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이 위원회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서 하고자 할 때 그건 자유예요, 자유. 소송을 제기해서 싸울 수도 있고 이 기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고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구를 이용하면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고 절차도 간단하고 기간도 금방입니다. 알겠죠? 그런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점이 있어. 이때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다 바로 처리해 주냐? 아니에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소관상이 몇 개 안 돼요. 알겠나요? 그것이 중요해. 그리고 여기 봐봐.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지금 어디에 설치 운영되고 있냐면은 국토교통부에만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국토교통부. 이렇게. 이때 이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처리해 준 게 아니라 바로 이것만 처리해 줘요. 여기 봐봐.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 보세요.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건축주, 시공자, 감지자, 그리고 설계자를 건축 관계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건축 관계자. 설명했을 거예요. 건축 관계자. 그네일끼리 아까 그런 문제 갖고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서도 처리해 줘요. 건축 관계자. 그리고 여기 건축 관계자 중 이 공사를 맡았던 시공자가 있었고 감독하는 감자가 있고 그리고 설계해줬던 설계자가 있어요. 이때 설계자 감자는요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 건축사. 근데 이 건축사도 바로 설계할 때게 감자할 때 잘 모르는 게 많아. 그러면 더 전문가에게 협력을 구해야 돼. 그때 협력을 해준 사람을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 전문 기술자. 이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것은 그쪽 분야 구조 뭐 기술사라든가 건축 그런 기술사 있잖아요. 기술사. 건축사보다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경력 쌓고 시험 봐서 합격한 것이 기술사 자격이 있어요. 기술사. 뭐가 있다고? 기술사. 그래.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관계 전문가. 그래 이렇게 관계 전문가가 잘못 자문해가지고요 설계할 때 감리할 때 책임을 뒤집어 쓸 수가 있어. 그런 분쟁이 발생할 때도 여기다가 분쟁 해소차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 이렇게 세 가지 명칭이 나와야 돼. 이걸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누구누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거 여기서 처리해준다고. 건축 관계자 하나, 인근 주민 둘, 관계 전문자 세. 이걸 외워야 돼. 여기 봐봐요. 이 건에 대해서 허가 내줬던 허가권자 있잖아요. 허가권자. 허가권자 있죠? 허가권자하고 이네들 붙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행정심판을 제기하든 해야 되지 이 친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온 것은 처리해 주지 못한다고? 건축 허가권자.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정 재정 대상은 바로 이 용어를 꼭 기억해야 돼.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 이때 여기 봐봐. 지네들끼리 붙을 수가 있어. 건축관계자 아까 네 명 있었죠. 건축주, 시공자, 감자, 설계자. 지네들끼리 아까 책임자가 붙을 수 있어. 이것도 여기서 처리해 줄 수 있고 인근주민 안에 붙을 수 있어. 관계전문기술자 안에 붙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때만 여기서 처리해준다. 이게 중요해. 이해 되죠? 근데 이네들하고 허가권자하고 붙은 것은 여기서 처리 못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겠나요? 자,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이면 가로 1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바로 2번 법도 보겠어요. 건축과 관련된 다음 후 분쟁 조정의 대상이 드는 그런 그것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축 분쟁 전문회를 둔다. 이때 1번부터 6번까지 꼭 알아줘야 된다. 1번, 2번, 3번, 6번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인들이 그거다. 키포인트는 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 아무튼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세 가지 4번, 5번, 6번 딱 포인트 잡아요. 4번, 5번, 6번에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네들 용어만 나와야 돼. 알겠죠? 그게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보세요. 아까 분쟁 당사자가 만났어. 쌍방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티격태격해서
한쪽에서 그냥 여기다 신청서 내고 와. 이걸 조정 신청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조정 신청. 티격태격 하다 봐봐. 협의를 하려다 안 되니까 야, 그럼 우리가 답부하기 힘드니까 같이 손잡아서 여기다 합의로 신청서 내고 오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걸 재정 신청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재정 신청이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른쪽에 가로 4번에 1번에 나와 있어. 4번에 1번 찾아봐. 그 4번을 보면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를 갖다 내는데요.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몇 명이 와서 찌르고 간다고요? 한 명 이상. 재정 신청은 합의로 갖다 찌르고 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합의 이걸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봐봐. 이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며칠 내 체류비라? 60일. 재정 신청은 며칠이요? 120. 그것은 꽃백이죠? 자, 그래서 조정하고 재정은 항상 조정이 수가 적고 재정이 수가 크다 이렇게 가다를 치고 그 다음에 5번을 가요. 5번을 가기 전에 왼쪽을 먼저 체크하고 와요. 왼쪽 페이지 보면 밑에서 셋째 줄 왼쪽 페이지 조정위원회 재정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때 조정은 몇 명 위원으로 구성하는가? 3명 위원으로 구성한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왼쪽 페이지 보고 있는데 왼쪽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재정은 몇 명? 5명 위원으로 구성은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이 정도 받으시면 돼. 됐죠? 자, 그래 수치를 잘 비교해 두셔. 조정위원회 몇 명? 3명. 재정위원회는 5명. 이때 여러분이 아마 조정위원회는 보셨을 거예요. 조정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여러분들 아마 그 팁을 통해서 사랑과 전쟁 보셨나요? 그 보면 부부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그 조정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참석합니다. 가서 보면 가운데 큰 오빠 계시고 옆에 또 작은 오빠 있고 옆에 큰 누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조정인의 모습이에요. 조정인의. 알겠나요? 조정인의 몇 명을 구성된다고요? 세 명 이렇게. 알겠죠? 세 명. 그래서 조정인의 세 명인데 재정인은 두 명이 더 추가돼서 다섯 명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5번에 1번. 이 조정위원회는 오른쪽에 넘어왔죠? 조정안을 작성해서 바로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면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며칠 내 수락여부를 알려주면 되냐? 15일. 만약 그걸 받아들여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나라라면 이제 중에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도 간주된다.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 법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458페이지 동그라미 요번 통과하고 6번 받으셔. 이때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이제 분쟁이 들어왔는데 분쟁 조정시정 제시 들어왔는데 이원들이 판단하기 힘든 것도 있어. 그러면 전문기관에게 감정 진단 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냐? 이 사건 당사자 내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내는 거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 되는데 비율은 지네들이 합의로 정해요. 보겠어요? 50도씩 부담한다 그럼 들겠어. A하고 B가 붙었다 싸움 붙었다 그때 50도씩 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잘잘못 정도가 다를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합의로 정한다 이게 중요해. 합의로 시험에 나와서 50도씩 내야 된다 그럼 틀려요. 합의로 정하는데 합의가 쉽겠어 어렵겠어 둘이 붙었는데 얼굴 씩씩거리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위원회에서 부담비를 정해줘요. 그러면 따라갑니다. 알겠죠? 그걸 누가 정해준다고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해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절차의 비공개.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전쟁 보셨다고 하니까 조정인에 보면 부부만 둘이 나와서 그 조정 받던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싹 그 장소에 참가했던가요? 두 명 앉았죠. 그걸 비공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비공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는 바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공개한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비공개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은 쭉 넘어가셔서 462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462페이지 가면 이방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만 보겠는데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하는 그런 위반되는 대지 건축물이 있다면 이 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냐? 허가 취소, 승인 취소. 밑에 기간을 정해서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아니면 바로 해체해라, 개축해라, 증축해라, 수세내라, 용도변경해라, 사용금지, 사용제한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명했다 떠넘치고 이걸 실정명령이라 합니다. 그래 이와 같이 시정명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정명령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이거 없죠. 벌금을 부과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래 벌금은 행정해버리니까 법원에서 선고해서 부과하지 허가권자가 행정처에서 하는 거 아니다. 행정청의 허가권자는 허가취소, 승인취소, 공사중지명령 그리고 해체 명령,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재차는 명령이지 아까 무엇은 부과하는 거 아니다고 벌금 이런 것은 없죠. 자, 이때 이렇게 시정을 내렸는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국민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사고 터져도 안 듣잖아요, 지금.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제발 마스크 좀 쓰고 다니세요. 그것도 안 쓰잖아요, 국민들이. 안타까워 죽겠어. 여러분께서도 수업 들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아무튼 한 2주만 고생하면 됩니다. 마스크 써야 돼요. 원래 저도 마스크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참 그래서 생각 끝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안 쓰면 여러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러 선생님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자, 그래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시점이 내렸는데 이 위반 건축물로 건축주가 말 안 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3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뭘 부과한다고? 이행강제금. 그게 이제 중요해.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바로 건축법의 위반자에게 부과합니다. 위반자에게. 누구한테 부과한다고? 위반자. 그것 다 포인트 잡아.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위반자에게. 위반자가 위반상에 대하여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가 동시에 시정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행명령이 시정명령이 이행될까지는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어요. 벌금 과태료는 줄까 봐요. 벌금은 행정형벌 이렇게 쓰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이렇게 써요. 행정질서벌. 벌금에다 뭐라고 썼나요? 벌금. 오, 좋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형벌.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이 두 개를 묶어서 행정벌이랍니다. 뭐라 한다고? 행정벌이. 행정벌은 두 가지 있어.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어. 과태료 벌을 가면 행정질서벌. 그리고 바로 형법에 우리 몰랐을 텐데 형법 제40을 보면 형법을 위반한 자들 벌을 갈 때 아홉 가지 이름으로 벌을 갑니다. 그게 행정 형법의 형벌의 종류 아홉 가지가 있어. 이런 형법이 아닌 행정법을 위반한 자에게 형법 제41조에 있는 형의 이름을 갖다 벌을 가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그래. 행정형벌에는 아홉 가지가 있어. 근데 몰라도 돼. 그 중에 하나가 벌금입니다. 알겠나요? 이 벌금이 됐던 과태료였던 이것은 행정벌로서 바로 위반된 행위가 하나 걸렸다 그러면 한 번밖에 부과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처벌 금지원칙, 일사부재원칙에 따라 위반된 행위가 한 건 걸리면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는 한 번 부과가 끝나는 겁니다. 법적으로. 반복해서 부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에 이게 말 3층 이상이면 허가 받아야 되거든. 3층 이상. 근데 3층 미만이면서 뭐 일정한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만은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건축했어. 이렇게 3층으로 건축해 놨어. 허가 안 받고.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 위반 건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위반 건축. 위반 건축. 이런 위반 건축을 건축하다 갑이 걸렸다 합시다. 법에서 가만 둬요.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요. 검찰에서, 경찰에서. 알겠나요? 왜? 안전을 확보해서 허가 받도록 돼 있는데 허가 안 받고 지맘도 쳤다?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위반 건축물로서 잡으러 옵니다. 잡아다가 바로 건축을 정해서 바로
검사가 법원에다 기소해요. 기소. 징역 뭐 1년을 선고해 줄 사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형량을 정해서 기소합니다. 판사가 보니까 이 친구 갑이 걸려왔는데 딱한 사정에 의해서 위반을 했어. 보니까 정신병에 걸렸어. 정신병 바이러스 몽땅 먹어가지고 정신병에 휘말렸어. 그래서 원래 목수했는데 갑이 목수했는데 건축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치료를 못하고 이 친구가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가서 밭에다 이렇게 집어쳐놨어. 3층으로 저녁마다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탄원서 내서 판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착한데 정신병에 휘말려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랬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해서 징역 1년 선고하려다가 벌금 300만 원 부과하고 풀어줬어. 치료해라고 판사가 선처해 준 거예요. 알겠나요? 이때 벌금을 받았어. 벌금 냈어. 여기 봐봐요. 벌금 냈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로 이 지역의 세종특별자치면 세종특별자치 허가권이 야 철거해라 위반 거칩니까 이렇게 철거명 내리는 거예요. 기관 정해가지고 벌금은 벌금 냈다. 그건 별개예요. 이제 이건 별개로 별도로 시정을 내려요. 야 언제까지 철거해라. 근데 그 철거명령을 이행하면 끝나는데 그 명령을 또 이행하지 않아. 그때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때 내게 하는 돈을 뭐라고 하냐? 이행강제금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보세요. 여기 봐봐. 그 명령을 집행하려고 시정명을 집행하려고 내게 한다 해서 집행벌이라고 그래. 그따 쓰나. 이행강제금 뭐라 한다고? 집행벌. 이렇게. 이행강제금 뭐라 한다고요? 집행벌. 알았어요. 이행강제금은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집행벌이 한다. 여기 보시봐. 이렇게 위반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시행을 내렸어. 일단 시행을 내렸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이행강제를 부과해버려. 여기 보세요. 이행강제를 부과할 때 금액은 얼마로 부과하느냐?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거기 나와 있어. 오른쪽 보면은 바로 허가권자는 시정명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탈력으로 부과한다. 보고 계셔요? 그때 동그라미 보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했다. 그럼 위반이에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건축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다. 이렇게 네 가지 규정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동그라미. 이네 가지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탄생된 것들은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이라는 게 있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정도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50% 됐다가 100만 원에 50%. 100만 원에 50%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50만 원이잖아요? 이때 건폐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됐어. 또 용률을 초과해서 더 크게 됐어. 그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허가대상 허가 안 받고 쳤어. 그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신고대상 신고 안 받고 했어. 이그 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50% 했다가 50만 원 했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 뭘 곱한다고? 위반 면적. 위반 면적을 곱했더니만은 이행 강제금이 봐봐요. 이행 강제금이 이렇게 1,000만 원 왔다 같이 해봐. 1,000만 원 나오면 이행 강제금 계산했더니만 1,000만 원 나왔어. 그때 이 허가 규정, 용적률 규정, 그다음에 건폐율 규정, 신고 규정 위반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봐봐요.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그대로 허가율 위반은 100% 그대로 부과해. 용적률은 그것에 바로 90은 900만 원 내게 해. 건폐는 그것에 80은 800만 원 내게 해. 신고는 그것에 7% 7만 원 내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비율이 달라져. 있어 없어? 뭐가 제일 세요 보니까 허가. 그다음 뭐예요? 용적률. 그다음에 신고.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어요. 이렇게. 여기 알겠죠? 100, 90, 80, 70 어떻게 순서가 되냐? 그래야 이 건축법에서 뭘 엄하게 처리하고 있어? 허가 규정 위반자. 두 번째 뭘 엄하게 처리하고 있어? 용적률. 세 번째 뭐예요? 건폐율. 네 번째 신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자 허용한다, 건신, 허용 건신, 허용 건신, 허용 건신 이렇게 허가, 용적률, 신고 안에 건폐율 있었죠? 허용 용 허용
근심. 아무튼 이렇게 비율대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겠어요. 다만 가로 3번 봐봐. 허가권자는 또 다음에 해당하면 그 이행 강제금 아까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1000만 나왔단 말이에요. 1000만 나왔는데 그걸 또 100% 가중해버릴 수가 있는 2000만으로 더 세게.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임대된 목적으로 건축물로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용도를 변경했어. 영리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변경했다. 용도 변경을 했다. 그때도 부과합니다. 가중. 영리 목적으로 용도 변경했다. 그러다 걸렸다. 위반했다. 그때는 몇 번까지 가중한다고요? 100번까지. 그것도 가볍게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로 4번. 이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이다. 그때는 좀 또 감경도 해줘요. 조금 적게 내갑니다. 연면적 얼마 이하일 때 봐주냐?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이죠.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럴 때는 아까 부과금이 1000만 원 왔다 그러면 1000만 원 2분의 1. 그러면 500만 원만 내게 해요. 그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까 1000만 원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얼마까지 감경해 주냐? 2분의 1까지. 보고 계세요? 줄 거예요. 얼마까지요? 2분의 1 범위에서 철회가치는 금액만큼 감경해서 부과한다. 절반까지 봐준다. 면적이 얼마냐? 60. 반드시 무슨 용도 해야 되냐? 주거요. 그래, 주거용을 건축했는데 연면적 60이다. 그러면 평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368, 18평 이하네. 이걸 평생 돈 벌어서 모아서 진다고 했는데 위반했어. 그 친구에게도 똑같이 원칙적인 금액, 아까 2천만 왔다면 천만 부과하면 좀 그렇잖아요. 봐주자 이거죠. 절반까지 봐주자. 불쌍하니까 그 말이에요. 5번 부과 방법에서 이때 허가권자가 이행 강제 부과할 때는 부과 전에 야 언제까지 그 시험을 이행하자면 부과한다라고 미리 사전 계고를 해. 그때 부과할 계고할 때에 문서를 해야 돼. 문서. 뭐로 한다고? 문서. 문서에 떠 넘쳐. 문서라는 것을 요식 행위라고 그래. 요식. 뭐라고 한다고요? 요식 행위로 이루어져야 되고 구두는 안 돼요. 2번 이제 정시로 부과할 때도 문서를 해야 돼. 문서. 마지막 문서.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이 중요하다 하겠는데 허가권자는 최초 시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대 이내에 보면서 반부 부과할 수 있는가? 여기 봐봐. 아까 시험에 대해 야 언제까지 철거해라? 기간 줬어. 이때 철거해보면 끝나는데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 시험을 이행하자면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회 이내에 범위에서 반부 부과할 수 있다고? 두 번까지가 아니라 2회의 범위에서. 알겠죠? 그래서 두 번 부과당할 수 있고 한 번 부과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2회의 범위에서 반복했다 동안 반복해서. 반복해서 바로 부과할 수 있어. 언제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냐? 그 명령 이행될까지. 철거할 때까지. 못 버티겠죠? 계속 나가니까.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반복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을 보면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그 명령 이행들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보세요. 이렇게 천만 원 아까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행 강요 계산을 그냥 천만 원 날려버렸다 합시다. 허가 규정 위반해가지고 천만 원 부과해서 보냈어. 고지서 보냈어. 그때 위반자가 받고 나서 놀랬어. 오, 천만 원? 이거 장난 아니네? 물어봤어. 주변 사람한테. 그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냈어. 납부했다. 납부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봐봐요. 이미 천만 나와버렸어. 고지서. 근데 시정 명령을 이행했어. 시정을 이행했어요. 이행했다면 이미 부과된 천만 원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이것은 끝까지 내야 될까? 내야 돼. 알겠죠? 이 명령이 이행됐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천만 원 납부를 꼭 해야 합니다. 안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허가권자가 가만히 있을까? 징수를 하러 올까? 꼭 징수해야 돼요. 그 말이 4번입니다.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이를 어떻게 하라고? 징수해야 한다. 취소해준다. 징수해야 한다. 중요해요.
해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채무를 받은 자 이행 강제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에 수입금 징수되는 법률에 따라 징수하면 된다. 강제 징수한다. 여기까지. 자, 잠시 쉬었다가 주택법을 보겠습니다.